저희가 레시피를 공개할 것은 바로 상판입니다. 상판은 뭐 저희가 주구장창 자주 쓰는 LG, LX죠. LX 하우시스의 그 하이막스 오로라 제품 중에 오로라 블랑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근데 이 제품을 사용하면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항상 깔끔하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 오로라 시리즈에서도 여러 개의 디자인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오로라 블랑이라는 제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 이 옆에 측면 마감은 보시다시피 CBT 마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라믹 느낌을 최대한 내고 얇은 어떤 이런 형태의 선을 좀 강조하고 싶은 디자인 할 때는 항상 CBT 마감을 많이 하니까 요거 같은 경우 CBT, 24T 두 개 정도로 디자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하셨다가 만약에 여기 상판은 오로라 블랑을 하는데 CBT 마감을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그 다음에 보통 그 다음 남는 게 이제 벽체인데요. 벽체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타일들 많이 보통 시공하셨는데 요즘은 이렇게 미드웨이 방식이라고 해서 기존의 상판을 그대로 태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부장과 하부장까지 태우고 보시면 측면에 그 인덕션 있는 구간에도 이렇게 측면까지 같이 마감을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디자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오로라 블랑으로 CBT 마감을 해주고 측면 타일이 들어간 부분도 같이 태워주시면 전체적인 디자인이 아주 깔끔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게 바로 스위치입니다. 실제 콘센트 같은 경우도 이 부분만큼은 디자인적 요소가 들어갈 수 있는 융 스위치로 디자인해주시면 전체적인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게 마감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 남는 것도 좀 이제 주로 이제 가전제품이나 그런 가구들 위주로 남아야 될 텐데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 저희는 이제 이 싱크볼을 설명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싱크볼은 백조 싱크대를 가장 많이 쓰십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백조에 지금 780짜리 싱크볼을 쓰시는데 보시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형태를 많이 쓰고요. 보통 이제 이 배수구 같은 경우는 이제 배수구 커버를 스테인리스로 바꿀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한번 같이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싱크 수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제안을 드린다기보다는 이것만큼은 고객님들 취향을 따라가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전체적인 이 디자인에서 이걸 어떤 거 쓰느냐에 따라서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사용한 제품은 그 더존테크의 휴티에 싱크 8027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요즘 가정집에서 그 정수기 많이 사용해 주시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퓨리케어 정수기를 사용해 주시면 사용성도 좋고 실제 수전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물 쓰는 공간이 같다 보니까 이런 사용성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수기는 항상 하부에 보시면 이 큰 정수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덕션 파트 좀 설명을 드리면요. 보통 가스레인지도 많이 사용하세요. 근데 역시 가스레인지나 인덕션 사용은 고객님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많이 다르지만 되도록이면 요즘은 인덕션 시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덕션을 제안을 드리고요. 인덕션을 하는데 상부에 들어가는 이 후드 같은 경우는 빌트인 후드를 제안 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빌트인 후드로 하게 되는데 이 사이즈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빌트인 후드 같은 경우는 600짜리, 900짜리 두 개가 있는데 빨아들이는 힘이 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무래도 요즘 가정집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 후드를 시공하게 되면 상부 공간이 조금은 남는데 고객님들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 상부 공간조차도 수납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저희가 선반 같은 거를 제작해 드리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면 후드까지 설명드렸고요. 보통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 취향에 따라서 오븐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오븐은 이 인덕션 보통 하부 공간이 가장 적절하고요. 하부 공간인데 뭐 딱 맞는 형태로 할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LG전자에 전화를 해보면요. 권장사항은 좌우 상부 이렇게 일정 구간을 띄워놓으라고 LG전자에서는 제안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딱 맞는 게 더 멋있긴 하죠. 근데 이게 이 측면하고 상부를 딱 맞게 하고 이 오븐을 넣게 되면은 안쪽에 습기가 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쪽에 있는 가구 소재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해서 업체에서는 되도록이면은 양쪽과 상부에 띄기를 권장하는데 이 부분들은 고객님들께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 부분은 다양하게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기 세척기 같은 거는요. 보시면은 항상 위치는 되게 단순한데요. 싱크볼 바로 측면에 두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이게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의 차이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설거지를 하면 설거지한 것을 바로 옆에다 이렇게 담그기 때문에 보통은 싱크볼 바로 측면에 식기 세척기를 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게 바로 조명입니다. 조명 같은 경우는 거실과 현관판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상부에는 최대한 환하지 않은 형태의 간접 조명, 그러니까 매입 조명을 저희가 천장에 설치를 했고요. 다만 이 조도로는 공간의 전체적인 밝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시면 상부장 하부에 간접 조명을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바로 측면에는 역시 코니스 조명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이 정도 조도 가지고도 밝기는 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조명에서 조금은 고급화 전략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는 바닥과 벽은 거실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바닥은 나투스진 사하라 제품이고 벽체는 이제 화이트 실크 도배로 시공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전체적인 거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이걸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 가서 저희가 업체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사용자 입장에서 주방이나 어떤 이런 다이닝 공간을 사용성 있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서 뭐 한 번 내지 두 번 하는 인테리어 시공을 되도록이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런 스타일과 노하우를 잘 공유하셔서 좋은 주방 인테리어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갤러리 스타일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 저희가 이 내용은 예쁘게 정리를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예정이니까 한번 다운받으셔서 저희 구독자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